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법과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 마련되는 등 우리 사회가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습니다. 장애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 인식을 개선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서로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온도는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